드라마 언터처블에서 진구와 김성균이 박근영의 생존을 확인해 충격에 휩싸였다. 1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드라마 언터처블에서 장준서와 장기서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범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장준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장범호로 인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장범호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장준서는 장범호에게 연락해 아버지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형과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세상 앞에 고개를 숙여주세요. 자식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며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기서형을 위해서라도 제발 아버지라고 말했고 장범호는 말을 들은 후 통화를 끝냈다. 장범호는 박비서에게 전해라. 곧 내가 나갈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라고 지시했다. 서희라는 정윤미를 찾아갔다. 서희라는 아버지 죽음을 방치한 게 엄마인 정윤미라는 사실을 알게 돼 정윤미에게 찾아가 한 가지만 물을게. 알고 있어서 모르고 있어서라고 물었고 정윤미가 몰랐어라고 말했다. 서희라는 거짓말이지? 차라리 거짓말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미는 이라야라며 그 사람이 원했던 거야라고 해명했다. 서희라는 아빤 날 사랑해서라고 한 번 더 받아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알겠어 노력할게. 안 그럼 엄마 용서 못할 것 같으니까라고 대답하면서 돌아섰다. 서희라는 다른 곳으로 이동 도중 길 건너편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주태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총을 겨누며 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주태섭은 계속 다가왔고 서희라는 겨누고 있던 총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에 맞은 주태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지만 근처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정윤미가 달려오자 달아났다. 그리고 정윤미는 서희라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편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쉬자고 요청한 장기서를 배신하고 이혼 선언을 한 구자경에게 장기서는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범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크게 놀랐다.